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에서는 지난 19일 코로나19의 1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 보건당국에서는 확진된 원인이 수원시 1639번째 확진자의 접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능동감시 및 코로나19의 검사 예정자는 총 5명이며 현재 울진군 보건당국은 11번째 확진자 동선에 중복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수요일 12시부터 1시 30분 사이 팽해업 소재 정분식을 이용한 분들은 울진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11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의 코로나19 현황은 확진자 11명에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명이 완치된 상황입니다. 울진군 보건당국의 철저한 방역정책에도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도 2주간 연장되어 3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1년 3월 셋째 주 울진방송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공기 2572년 충계 석전대제가 울진 한교와 평해 한교 대성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공기 2572년 충계 석전대제가 20일 오전 울진 한교 대성전에서 유림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기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석전대제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선현의 학덕을 추모하고 그 위대한 덕을 기리기 위해 춘추기리를 택해 행하는 재례의식입니다. 석전은 모든 유교적 제사의식의 전범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석전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울진양교에서는 초안관은 전창걸 울진군수가 맡았으며 아원관의 박범수 한울원전 본부장이 종헌관에는 전태수 씨가 맡아 헌작했으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유림의 뜻을 담아 더욱 정진하는 학문의 자세로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 종사자치상정 충기숙전 정년시건이 생폐예제 자성서푸 식진명천이 선사 영구복성고 정반교찬자가 진행순서를 낭독하는 집례를 맡아 거행된 이날 울진양교 충기석전대제는 10시 30분 거행됐습니다. 분원관에는 사영길, 엄경섭, 배축 홍덕표, 알자 김명중, 찬인 권두진, 봉양 남세원, 복로 김경하, 사준 정경숙, 김기남, 봉장 남계식, 전작 김용섭, 장생 홍성대, 장찬 최중봉, 통화 이성균, 학생 이혁섭, 관세 박순덕 장이가 맡았습니다. 이날 석전 봉행은 초원관이 향을 피우고 패백을 올리는 전패례를 시작으로 초원관이 오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충문을 잃는 초원예, 아헌예, 종헌예, 분헌예, 음봉예, 망요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진양교 대성전에는 대성지 성문 선왕인 공자를 비롯한 안자, 자사, 증자, 맹자 등 오성과 주돈이, 정의, 정호, 주의 등 송조사연, 그리고 설총, 최치원, 안양, 정몽주,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김인우, 이희성훈, 김장생, 조헌, 김집, 송시열, 송중길, 박세채 등 우리나라 18연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울진양교는 전통 유교 문화의 뿌리를 찾아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유교 전통의식에 따라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을 기리는 춘기와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후포 등기산공원 일대가 최근 울진군이 예술 사람 마을 빛으로 비추리라는 주제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울진지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예술 사람 마을 빛으로 비추어주리라는 주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4점의 작품을 후포면 등기산공원 일대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울진군 후포 등기산의 공간과 가치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예술의 정신을 담는 창의적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등기산 공원 일대를 명소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 중 첫 번째 작품인 가족사랑은 나비가 내려앉아 있는 듯한 형상에 무지개빛 하트의 선이 파란 바다의 배경과 산뜻하게 어울려 쉼터와 포토존 기능을 하고 작품 위에 설치된 오리 커플의 모습이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11시 30분의 만남이라는 작품은 수면 위로 떠오른 태양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순간의 현실 속에 자아 꿈과 같은 이상이 같은 생각으로 만나는 모습을 나타내어 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자세와 포부를 가다듬게 되는 경험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되는 나무는 여러 사이즈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각 개체가 서로 인연을 맺어 하나의 다른 형상을 생성하는 것처럼 인연을 맺은 다양한 이를 울진의 금강송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나무인가? 물질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인 친절은 울진군 새로운 문화인 친절을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친절이라는 글씨의 편안함과 쉼터의 기능까지 넣어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4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은 지난해 공모를 거쳐 11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설치 완료됨으로써 등기산 공원을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등기산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작품 전시로 등기산 공원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복창성 있는 홍보로 울진군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페이스북,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재배기술, 병충해 발생, 기상재해 등의 농업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유튜브와 페이스북, 밴드 등 SNS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재배기술, 병해 충발생, 기상재해 등의 농업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울진군 관내 농업인 1,300여 명에게 실시간으로 농업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인 미디어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업 뉴스와 영농기술 등 다양한 농업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해 관내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이며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농업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1인 미디어 방송 제작 시스템은 농업 교육 관련 멀티미디어 영상을 접목한 다양한 온라인 실시간 영상 교육을 통해 영농 기술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작목별로 다양한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요. 페이스북이랑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등 농업 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1,300명에게 실시간으로 농업 현장 정보를 전달하고 금년도에는 1인 미디어 방송실을 조성하여 농업 뉴스, 영농 기술 등 다양한 농업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농업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로 농업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보 시스템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농업정보 확산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환경을 SNS와 접목시켜 새로운 교육문화를 펼쳐나가고 있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의 노력 속에 효과적인 농업기술 정보가 반내 농업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울진군은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울진 녹색농업대학의 제16기 한우반의 개강식을 열고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울진 녹색농업대학의 제16기 한우반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17일 열린 개강식에는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전은호 농업센터 소장과 교육 관계자, 교육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우리 이제 21년도 돌아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우반이 36명이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우는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가장 농가 소득으로서 많은 그런 축사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 ICT 축산 단지를 만들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그래 농해 농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축산을 양성하는데 그 중에 한우와 양봉을 가장 이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우반을 개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이고 또 깨끗하고 정말 위생적인 우리 한우를 많이 키워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건강성 한우를 널리 알려서 정말로 브랜드로서 가치도 있고 상품으로서도 가치 있는 그런 한우 단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개강식을 마친 후 바로 교육에 들어간 한우반은 한우 개량과 사료, 질병 경영 분석, 인공수정 중심으로 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실습을 하게 되며 선도 농업인의 현장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교육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우반을 이렇게 이제 개강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 한우반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마 이제 내년까지 이제 3년간 계속 이렇게 이제 교육 일정을 이제 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 과정마다 저희들이 100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 아마 지금 11월 말일쯤에 이제 수료식을 이렇게 거행할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의 가림막 설치와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 강사 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 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16일 후포면 남울진 문화복지센터에서 입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 보배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진군은 16일 후포면 남울진 문화복지센터에서 입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 보배학교 입학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학생 내 처음 봅니다. 1학년 1년 공부해가 이제 글 써가지고 고맙다고. 예, 그래 방학하기 전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울진 보배학교는 초등학력 인정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초등과정 1단계에서 3단계를 3년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서가 수여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네, 저희 남울진 보배학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오늘 입학식을 하고요. 그 전에 울진 보배학교가 그 울진읍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수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교육 성과도 좀 좋으셔서 올해 또 이렇게 남쪽 지역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6명의 입학생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 무사히 졸업을 하시면 이제 졸업장을 드리는 초등학교 학력 인정 기관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울진보배학교 사업을 시작하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습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울진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존 교육 장소인 울진군 노인 복지관으로의 통학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울진군은 이러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남울진 문화복지센터의 초등 1단계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였으며 총 16명의 주민들이 입학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학식을 한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지만 입학식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10대에 못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학 축하드리고요. 예. 군수님께 이거 선물 받으셨는데 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죠. 몇 세 어떻게 되세요? 80살. 여든이세요? 80, 예. 어디 계세요, 집은? 집은 저 후보리. 여기가 요 뭐 그러신 거예요? 예, 그거 얼마 안 돼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끝까지 졸업하실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해야죠. 그냥 몸 아픈데 음식 할 거예요. 예. 예, 우리 울진 보배학교는 2020년부터 이제 도교육청에서 문외한 어른들을 위해서 학교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3년 과정으로 초등학교 졸업생을 할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이제 울진읍에서 예, 북쪽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울진 쪽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싶고 또 졸업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계셔서 그래 올해는 또 우리 이 남울진 쪽에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원은 14명이지만은 그 열정과 또 졸업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 꼭 3년간 잘 다녀셔서 졸업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애 처음 학생으로 돌아간 어르신들의 눈에서 배움의 기쁨과 새로운 꿈을 발견해 3년 후 환한 미소로 졸업의 기쁨을 나누길 기대해봅니다. 울진군은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총 78가구의 노후주택을 수선해주는 2021년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수선을 해주는 2021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울진군은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위 수탁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총 78세대를 지원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배 장판교체 등 경보수 457만 원과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의 범위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기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에 선정된 기성면 시니어 한계 극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갓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개인 맞춤면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에 선정된 기성면 시니어 한계 극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맞춤형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로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억 7천만 원의 예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붙박이장 설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 등 노인가구 63세대의 개인 맞춤으로 설계하여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보장특별구역 지원사업을 계기로 기성면 지역에 낙후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수요를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인구정책 연구영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인구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울진군 인구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맞춤형 정책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3차에 걸쳐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져서 울진군의 고령화 비율은 28%로 경북 평균 21.7%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이러한 울진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울진군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을 접목한 인구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 영역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구미 소재의 빚은 이음이 수행하여 오는 2021년 9월까지 7개월간 추진되며 중간 보고회는 5월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구규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울진군청,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면 상단리 소재 구수곡 자연휴양림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구규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울진군청과 소방서, 경찰서 등 울진군 관내 유관기관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면 상당리 소재 구수곡 자연휴양림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불진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불에 대한 공동대처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훈련은 산불 발생에서부터 초동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산불 현장 통합 지휘본부 운영과 대형 산불 확산에 따른 지휘권 인계, 인수, 산불 가해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산불 발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전상우 울진구규림 관리소장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 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한 건의 산불 발생 없이 마무리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울진 녹색 농업대학의 제16기 체리반의 개강식을 열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진군은 19일 울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의 제16기 체리반의 개강식을 열고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개강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전은우 울진군 농업센터 소장과 관계자, 교육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신종 품목으로 이제 체리를 시작한 지 3년 됩니다. 지금 이제 체리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체리가 지금 고가하고 또 이 환경이 우리 군에는 체리로서 좋은 환경이어서 아마 농가 소득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 32명 정도 되는 우리 체리반이 잘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이 되는 그런 과일 품목으로서 위치를 잡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강식을 마친 후 바로 교육에 들어간 체리반은 체리의 생장과 생육, 전정, 수영 개선 등 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현장 실습, 선도 농업인 현장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2017년부터 이제 19년까지 3년간 이제 처음에 아무도 모를 때 이제 그때 이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1년 건너뛰고 이제 원래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조금 이제 알만할 정도 돼서 이제 한번 교육을 해주면은 아마 교육 효과가 이제 뭐 몇 배로 이렇게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오늘 해부터 이제 하는 교육생들은 이제 아마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이런 좀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이제 좀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농 한 15년도에 기농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꼭 이거다 하는 그런 그게 지금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체리 교육을 받아보고 뭔가 하나 결정을 해서 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있는데 안 받으면 바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체리가 대세고 또 1년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거라서 좀 이제 병충해나 이런 거를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덜 올 것 같아요. 봄에 일찍 수확하는 거라서. 저 울진 군민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작물은 물론 농기계 교육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울진 발전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 가림막 설치와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강사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군이 전국 최초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 검사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19일 울진군 컴퓨터 교육장에서 첫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전창걸 울진군수와 김용석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본부장은 이번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사말, 교육 소개 등을 전달하며 연로하신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변에도 많이 알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그 노령자를 대상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으러 포항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가기도 힘들고 또 하루라는 시간을 소비를 해야 돼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없애고자 우리 군에서 정보화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여기 와서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공무원들이 도와주면은 포항까지 안 가고도 편안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이렇게 자문을 구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래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료원에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이 교육 신청을 또 같이 하게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 7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고 싶은 분들은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은 울진읍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도 운전면허 갱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런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접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정부와 교육장을 갖다가 개방을 하고 여기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갖다 먼저 하셔갖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어르신들이 이걸 하시는데 어떤 걸 어려워하더라 그런 걸 갖다 좀 파악을 하러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처음 한다고 하는데 울진군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가 할 걸 갖다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직은 제가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키는 것부터 회원 가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교육을 받아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지금 현장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해서 나중에라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을 갖다가 좀 프로그램을 조금 편안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통안전교육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선별 검사와 더불어 받아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2018년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울진군 관내 고령 운전자들은 포항까지 나가 포항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포항 그 자동차 검사소 거기에 와서 검사 하라는 그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실 울진에서 장단 기한을 가려면 천천히 가도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 하루 온종일 그 참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굉장히 참 머리가 나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저 울진군 그 참 전창걸 군수님께서 뭐 이래 비례해 주니 우선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 참 그 덕이 되고 또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그 참 우리 노령에 대한 그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되었지만 인터넷 활용 능력이 부족하고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고령 운전자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진군은 거주지와 가까운 군청 컴퓨터 교육장과 남울진 민원센터 두 곳에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령의 운전자들이 정기적으로 집합하여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의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집합 수강 과정은 도로교통공단 회원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교육 확인 증 출력 등 3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치매 선별 검사 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날짜에 수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1회 교육 인원은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울진군의 각별한 국민 사랑으로 시작된 전국 최초의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교통 안전교육 집합 수강이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울진군에서 최초로 문을 여는 울진군립추모원이 일부 시설을 임시 개원합니다. 울진군립추모원의 일부 시설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 100km 넘게 떨어진 포항시나 동해시 소재의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 불편 해소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친자연 환경과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시 개원 기간 동안 화장시설을 제외한 잔디장으로 꾸며진 자연장지와 깔끔한 시설의 봉안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립추모원은 거주 지역 등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사망일 기준 울진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사전 예약은 불가하며 당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며 신청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 사회복지과 추모원 운영팀 054-789-6101번과 6104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립추모원 건립과 임시개원을 통해 그동안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장례 관련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울진 군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해 영향간 국도 88호선 강풍지역 직선화를 두고 사업비 확보에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해 영향간 국도 88호선 광풍지구 직선화를 두고 사업비 확보에 있선 안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한다!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온정면 소텔이 일원에서 국도 88호선 광풍지구 직선화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도 88호선의 광풍지구 직선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국토청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직선화 요구를 들어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는 노선 변경의 타당성 부족의 이유로 수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울진 남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 구성되어 지금까지 온정면 외광풍리 구간에 국도 88번 도로의 직선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최근 사업비 확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반발하여 본 국도 사업의 취지인 노선 직선화와 사업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도로서 온천을 오는 지역 주민이나 여행을 오는 관광객, 이 지역 주민 또는 상인들이 수시로 시장을 보러 다니는 생명줄과 같은 도로입니다. 평해에서 생구간 약 6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선형개량 사업을 도로폭만 넓히고 자연만 훼손하는 공사보다는 미래를 보는 지향적인 사고 위험이나 접근성을 위해선 위험 구간을 터널로 직선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투정 목소리가 기획재정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부탁합니다. 황태성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직선화는 울진 남부 경제를 살리고 군 100년 대계를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88국도 평해 온전간 직선화 도로 사비한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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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매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6일 매화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 아무 싸웠어요? 재밌지? 네. 오. 경상북도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차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저희 권역을 저희는 신청을 받으면 다니는 거여서 지금 오늘은 매화초등학교 26명. 26명만?
이날 소방 안전 체험 교육에 참여한 매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체험 차량 위에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서 탈출하는 체험을 하며 무섭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무서웠어요? 이야, 용감해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학년? 1학년이에요? 매화 초등학교? 네. 아, 용감해. 이동안전 체험 차량은 생활안전사고 예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비롯해 화재와 지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수직 구조대를 이용한 탈출 체험 등 실질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험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동 체험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이동안전체험 교육 신청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010-5834-6119나 054-260-20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울진해양경찰서 주간 소식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3분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덕실리 인근 파재재에서 고립된 낚시객 2명을 무사히 구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 낚시객들은 13일 오후 9시경 울진군 매화면 덕실리 인근 해상에서 노보트를 이용 파재재에 진입하여 낚시를 하던 중 타고 들어온 노보트가 파도에 떠내려가면서 파재재에 고립되었다며 119 경유 울진서 상황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울진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구조대 및 주변 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 너울성 파도와 저수심으로 구조정 접근이 불가하여 구조대원이 수영으로 고립자에게 접근해 레스큐 튜브를 이용하여 고립된 낚시객들을 무사히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된 낚시객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으며 귀가를 원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며 유실된 로보트는 아직 발견치 못한 상태입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레저 활동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122IS 및 관내 어촌 계장들을 상대로 유실보트 발견 시 울진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항로상에서 지휘관인 울진해경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해양오염방지 긴급군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해양오염방지 긴급군환훈련은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많은 취약해역인 후포항 입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 긴급군환훈련에는 울진해양경찰서 소속의 해경구조대와 방제 22호정, 해양오염방제요원 등 총 22명과 함정을 포함한 보트 내척이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재현한 훈련은 해상에서의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 시 구조팀과 방제팀들의 현장 출동, 기름 유출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펜스 설치, 유조선 등선과 화물탱크의 공기통 폐쇄, 충돌 사고 유조선의 파공 부위 봉쇄 조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상 상태는 해상의 높은 너울과 바람이 강해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훈련인 만큼 구조대원과 방제팀들의 신속하고 빠른 상황 대처로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훈련 종료 후에는 자체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실제 훈련에서 경험하게 된 상황들을 공유하며 미흡한 점 등 개선 사항에 대한 토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매 분기별 해상에서 해양 오염 방지 긴급 군환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오는 3월 말경 본서 3층 강당에서 해양방재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훈련을 시행하여 전 직원의 사고 처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 주간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의료기관의 고위험군의 종사자들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울진군은 8월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울진방송 3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